Hi, I'm Lily.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0일 화요일, 그리고 저의 퇴사가 3일 남은 날입니다. 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연차를 썼고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해서 사원증을 공손하게 반납해야겠죠. 제가 지난 첫 번째 퇴사 이야기 때 이제 뭐 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댓글을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분도 계셨고, 아니면 제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카톡이나 개인 소셜미디어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 영상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불안정해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나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번 달이 근무한 지 1년 2개월째 되는 달이어서 그래도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을 예정이고, 지난 1년간 그래도 쓰면서 모으면서 했던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장기적인 걸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7월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로 출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로 출국을 해서 한 1년간 워홀러, 외노자 신분으로 지내면서 거기에서의 생활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또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가서 뉴질랜드 가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제 2의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뭐 붙이기 나름이겠죠? 비디오그래퍼? 아니면 비디오 크리에이터?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냐면, 좀 사람들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직접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도우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주로 소재는 자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뉴질랜드로 정한 것도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어요. 뉴질랜드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관광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지의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만의 시각을 길러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라서, 여행사에 취업을 해서 스텝이나 투어 가이드로 일을 하면서 먼저 제 눈으로 뉴질랜드를 익힐 예정입니다. 사실 당장 돈이 급해서 다른 파트타임 잡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목표는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브이로그를 제가 찍게 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평범한 2030 세대가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누구는 갑자기 뭐 대기업 아니면은 뭐 제약회사 이런 데 퇴사하고 뭐 외국 나가서 뭘 잘해서 성공했대? 아니면 거기서 뭐 잘 살고 있대?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내 주변엔 없잖아요. 그쵸? 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직접 지인이 되어서, 일촌이라고 하죠? 일촌 너무 옛날 말인가? 제가 여러분의 진짜 다이렉트로 연결된 지인이 되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대기업 퇴사하고 외국 나가서 되게 잘 살고 있대, 이렇게 살아도 되더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잘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거기 지금 가서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살다가 안 돼서 다시 한국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제 얼마나 잘 살아 보자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저를 통해서 같은 비슷한 꿈을 꾸셔도 좋고 저를 응원해 주셔도 좋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셔도 좋고 제 영상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한테. 물론 저 자신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힘을 분명히 얻을 거예요. 지금 벌써 얻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부터. 제가 부쩍 웃음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제 입사하고 지급받았던 회사 자산들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반납하러 가는데도 자꾸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이제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아,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너무 웃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고 그리고 햇빛이 드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인간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집의 일조량 같은 게 되게 집값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저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뭐 그냥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호주 워홀 관련한 브이로그들 되게 많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제가 스스로 직접 검증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다 좋다 하는데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이 살기 좋은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외국인이 가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같네요. 앞으로 제가 뉴질랜드를 갈 때까지 또는 뉴질랜드 이후의 생활이 계속해서 궁금하실 것 같다면 여기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